지금부터 503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응해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교회당에 붙인 후에 그것이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인쇄술이 발명이 되어서 두 주 만에 전 유럽에 전파되어서 루터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 또 교황 정부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심하게 박해해서 그 시작된 후에 약 100년 동안에 이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순교를 했는데 대개 한 5천만 명이 순교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5천이 아니라 5천만 명이 100년 동안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순교를 해서 겨우 나중에 100년 후에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년이 지났지만은 가톨릭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잘못점들을 그저 대충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교회에 모리고 으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으뜸되는 교황의 명령, 그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이러다 합니다. 대답한 다음에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가신 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이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칭찬하시면서 그 같은 신앙의 토대 위에 이를 고백한 그 신앙의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곧장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만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이 교회의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잘못을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행한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하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책망을 듣었습니다. 베드로는 금방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고 또 후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개인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검토해 보면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산돌이며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요 으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교회인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의 그 지배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베드로의 끝이고 마는 것이지 그 후에 뭐 로마 가톨릭 교회 그 교황이 교대를 잇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총회를 여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여기 대해서 그 회의를 하는데 그 의장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그 사도 이후에 교부 시대에도 교황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313년 약 313년 경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교황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무오설을 주장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에 보면은 교황은 믿음과 도덕 및 교리에 있어서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황이 내리는 명령, 그 규범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 무엇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황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신앙의 표준이 다릅니다. 신앙.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표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다. 우리 장로교회 그 신조 제1조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례 법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캐드릭 교회에서는 신앙의 표준을 교회의 전통, 유전, 그리고 교황의 법령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고 또 어떤 때는 그 성경보다도 더 교황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의 명령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신부에게 있으며 최종 해석은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캐드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무엇을 믿지만은 캐드릭에서는 교황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드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내리는 결정에는 실수가 없으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아주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표준도 다릅니다. 구원의 표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캐트릭교회에서는 신앙도 인정하지만은 그게 선행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선행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앙 플러스 선행입니다. 그래서 선행, 기도하고 헌금하고 자선생이 봉사, 절제, 희생, 고행 그리고 캐드릭에서 행하는 모든 성리를 다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선행을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선행을 강조하지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선행은 그 구원 받은 후에 그 열매로 나타나는 이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나 캐드릭에서는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낸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중보자도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도 인정하지만 다른 중보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리아, 성모 마리아도 해서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의 하나님의 어머니며 원죄가 없고 또 그 후에 죄도 짓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또 이렇게 우상화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실 것이다. 더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먼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성상들, 성자들, 성자들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부를 통해서 우리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신부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함으로 죄사함의 그 권세가 신부에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톨릭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예배 대신에 미사라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사제는 우리가 성찬에서 쓰는 떡과 포도주를 신부가 이 종을 치면서 기도하면은 그 떡과 포도즙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미사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온전케 하셨다. 그러면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완성 속죄 사역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하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또 내세관도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다 죄사함 받아 천국 가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은 완전히 정말로 죄 없이 이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즉시 천국에 갈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 깨끗이 못한 성도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결케 하는 고통으로 죄를 깨끗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역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죄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역에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을 다 해야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더 고통을 많이 오랫동안 받겠죠. 그래서 천국에 나중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한 가지는 지상에 있는 가족이나 교회에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덕도 받을 선을 행하면은 그 덕택으로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자기 가족 할아버지다 할머니가 빨리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속죄표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연옥 꼬리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베드로 큰 성당을 그 속죄표 팔아서 지었다는 것인 것입니다. 또 교회 소식도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종교 단체인 동시에 정치 단체예요. 그래서 로마 카티칸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정치를 하고 교회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기도 하고 교황청 대사를 파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황이 거주하는 이 바티칸 시는 그 이 맨해튼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지만은 캐톨릭 교회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땅은 미국 땅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거느리고 있는 10억이 넘는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따른 교황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비율을 거스리면은 성취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가면은 각 나라에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로마 캐톨릭은 세계 평화와 일치를 내세우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죠. 근래 와서. 캐톨릭은 물론 또 개신교 어떤 목사들도 여기에 동조해서 종교다원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도 다 존재한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말이죠.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탁월한 종교적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동등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계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으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하나로 다 통합이 되면은 종교 간의 대립도 없을 것이고 전쟁도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 운동, 세계 평화 운동, 교회 일치 운동 등을 활발하게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벽, 민족의 벽, 종교의 벽을 없애고 인류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상 낙원을 이루자.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우리 개신교와는 다른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이슬람교, 신두교, 불교, 신도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등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같이 목사들이 천주교에 와서 같이 미사도 드리고 또 신부는 또 이 와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종교다원주의와는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며 구주가 되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외에 뭐 석가나 뭐 공자나 이런 사람은 다 사람이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다른 교회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